일본 곳곳을 누비고 있는 준준 형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삼부자에게 찾아온 위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하루자리 어디까지 갔어? 아리야. 아빠의 사랑스러운 공주님 하루. 하지만 하루가 울고 웃을 때마다 아빠의 마음도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칩니다. 한편 한 남자에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성장통이 시작된 쌍둥이 아빠. 형아 응가 했거든. 형아 엉덩이 닦고 올게. 아니야.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로 존재할 수 있겠죠. 저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더라.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과연 휘재 씨는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18화. 견디니까 아빠다. 일본 여행 중 글 쓰네요. 오늘 오후에 도쿄 오다이바에 있는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에 갔었습니다. 아빠, 내일 레고랜드 가면 안 돼? 레고랜드 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레고랜드가 꼭 가고 싶은 거야? 응. 아, 거기가 그렇게 좋을까? 어? 내일 아빠가 삼촌이랑 추성훈 삼촌이랑 의논해서 레고랜드 한번 가자고 부탁 꼭 해볼게. 알겠지? 레고랜드에 대한 부푼 꿈과 함께 떠오른 다음 날. 그런데 준준 형제는 아직도 꿈나랍니다. 그렇다면 준준 형제를 벌떡 일어나게 할 특효약이 있죠. 잘 잤어? 어, 잘 잤어? 조비야, 조비야.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 못 가는데, 레고랜드. 그러면 취소하고 집에서 조금 더 잘까? 아니야. 안녕하세요. 준호예요. 아, 나도. 무슨 애들 그 꼬마 거를. 사랑아. 사랑아. 피터팬 가줄까? 피터팬이 가줄까? 나 싱크컵달이지? 어, 너희들 정말 재밌었나 보구나. 그래, 이제는 피노키오 이야기로 해줄게. 방 안에서는 웬디가 동생들에게 들려주는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여기 팅커벨 출동. 저놈을 잡아라. 잠깐, 세월 흘러가는 시간. 아니야, 같이 읽어주는 거야. 오빠가 읽어주는 거야. 그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마리오! 마리오! 틴커벨이 말렸지만 피터팬은 듣지 않고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틴커벨은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런 피터팬! 창문에 기대어 듣고 있던 피터팬과 틴커벨은 가만! 저 집에서 두랜드는 재미난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보자! 앨리! 진짜 무너뜨지마! 피터팬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니? 이상해. 아, 또
아이고 좋다 사라. 사람도 웃기고 가만히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부럽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도 이때까지 안 됐어요. 안 됐고 뭐 역할이마다 다 목소리 다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도 와 역시 배우구나 싶어서 자연석 씨가 맨날 오시면 좋겠어요. 지배로.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삼촌한테. 잘 먹. 주문도 맛있다. 그래 여기 앉아. 어? 빵 잘라줄까? 옳지. 아, 잘 먹네. 맛있어요? 한 거 떠줄 것 같다. 야, 너 이거 밥 얼른 먹어야 돼. 준수야, 그 빵이랑 얼른 먹어야지 레고랜드 갈 수 있어. 먹고 싶대. 이거 물이니까 먹어야지. 야, 사랑이도 거짓말 먹었다, 야. 어? 레고랜드 가야지, 우리. 삼촌이. 삼촌이 레고랜드 특별히 데려가 주신대, 너네. 사랑의 빵 거진다 먹었잖아. 봐봐. 응. 거기 가면 그 삼촌한테 감사하다는 의미로 뭘 방구를 한번 좋아 어? 감사의 방구를 한번 감사의 방구 한번 보내줘. 자 오빠 뿡한다 봐. 오빠 뿡한다. 뿡했네. 그걸 안 해도 되니까. 한 번만 안 해도 돼. 아, 도착했다. 우와, 도착했다. 우와. 멋있다. 우와. 가자. 기대만 들었어. 우와. 일본에도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다 사고. 여기 진짜 재밌어. 여기가 어디지? 와. 야. 어? 그 뒤로 나가는 구멍도구나. 어. 아, 구멍. 역시 남자랑 여자랑 완전 틀리네. 우와. 남자는 거기서 오, 눈 됐다. 아빠, 나 커피 나는 것 같아. 어? 커피. 커피? 커피 날 것 같다고? 코를 막아줘야 되겠구나. 고개 들어봐. 어, 코피 흘렸어요? 어. 들이쳤어. 아니야. 가끔. 다시. 자. 사랑이 한번 요 안에 넘어오자 한번. 야. 감옥 탈출. 사랑이가 감옥을 만들었어. 사랑이 큰일 났네 이제. 사랑이가 자기가 같은 감옥을 자기가 만들고 있어. 어떡하지? 세자 밟아. 오! 사랑이야! 오! 사랑이야! 어두운 거 아니야? 사랑이야 바이바이. 좀 그런 거 아니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 엄마, 엄마요. 엄마, 엄마요. 어? 좀 더 밥을 싸? 차. 사랑해, 볼게요. 어디 갈까, 이제? 어디 가볼래? 이 밑에 한번 내려가 볼래? 밑에서. 어? 조슈 간다. 어? 가자, 서자,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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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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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안 맞아. 됐다. 뭐 만들어줄까? 뭐? 안 봐만. 자, 좋아. 야, 안방은 근데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이게 어떻게 동그랗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시려? 이거 뭐야? 아빠만. 이야, 역시 뽀뽀. 아이고, 가자. 진짜 아빠만 줘. 오잉. 뭐야? 그리미르. 준우, 준수 오빠. 사랑.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좋겠다. 발이 안 닿겠는데? 나? 여기까지. 물 안 되는데? 그러게. 어떻게 마시지? 아, 타다. 괜찮아. 안 닿게. 와, 근데 차 진짜 멋있다. 나 막 멋있어. 나도 운전해보고 싶은데. 아, 근데 준서가 아직은 키가 작아서 발이 안 닿아. 이게 위험하대. 준서야, 이것 봐.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위험하대. 근데 사고 나서 준서 다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형아 운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고 준서는 나중에 아빠가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많이 들었다. 뒤에는 많이 타봤지, 그치? 근데 준서 타다가 다치면 어떡해? 아빠랑 타는 거야, 아빠랑. 혼자 못 해. 봐봐, 여기 땡겨서, 여기. 여기 땡겨서 이렇게 되면. 아, 이제 밟으면 가겠다. 어. 오, 천천히, 준이야, 천천히. 너 브레이크. 너 브레이크. 야, 이거 위험하구나. 엄청 빨라. 천천히 밟아야지, 천천히 보면. 이거 후진은 안 되나? 안 되나. 준이야, 아빠가 브레이크 그러면 왼발을 밟는다, 왼발. 알았지? 자, 천천히 밟아, 천천히. 뭐 하는 거야?
자, 은주 간다. 천천히 밟아, 천천히. 응.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직. 옳지. 오케이. 자, 핸들 풀고, 핸들 풀고. 천천히, 천천히. 오이, 잘하는데? 왼쪽, 더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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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 아빠 다칠 뻔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엄청 무서워. 자, 가만. 자, 천천히, 천천히. 자, 브레이크 밟아 왼쪽. 어, 좋았어. 생각보다 떨리지, 되게. 어, 되게 떨리다. 되게 떨리지. 아, 진짜. 잘했어. 나도 해보고 싶어. 전사도 해보고 싶지? 와, 진짜 해보니까 되게 무섭다. 되게 무섭지? 응. 난 그건 못하. 야, 너 전사야. 하면 큰일 나, 너 진짜. 어, 진짜 어려워, 이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위험해. 난 그럼 하지 마. 하면 하지 마가 아니라 하면 안 돼. 자, 해봐, 이제. 아빠 안 타? 어, 아빠 뒤에서 있을 거야. 핸들 반대로, 핸들 반대로 더. 쭉, 옳지. 핸들 더 오른쪽으로 더 꺾어. 어, 천천히, 천천히, 줄리아, 천천히. 아빠 뒤에 있어, 괜찮아. 어. 잘하네. 어? 어이, 멋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천천히. 자, 브레이크. 옳지. 오, 잘했어. 오. 아유. 어땠어, 준이야? 되게 무서워. 무서워? 응. 멋있던데? 어? 멋있던데? 응? 같이 시대, 무서워, 같이. 같이. 무서워, 그거 보이시죠? 보라. 사랑이 운전한다. 준선도 이거 조금만 더 타볼래? 아니, 근데 준선도 너무 크대. 아, 저거는 완전 꼬마들만, 애기들만 타는 건가? 저긴 너무 크고. 저걸 움직이지도 못해. 저긴 너무 크고, 여긴 너무 작대. 지루하다. 120에서 150 오면은 120보다 작은데? 아, 됐어요? 그래서 좀 20kg? 20kg쯤 되죠. 20kg야, 20kg. 어. 너무 난처해서 처음에는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준우가 한 거는 키가 작아서 안 된다고 그러고 사랑이가 타는 거는 키가 커서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저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키가 맞고 몸무게도 아슬아슬하게 맞고 아주 신념감수였어요, 진짜. 아이고, 타자. 이렇게 생각하면 뭐야?
한다 어제. 아, 자,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바다가 오른쪽으로 핸들 이렇게 틀면서 천천히. 자, 기다려. 자, 바뀌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옳지, 옳지. 오, 잘하네. 옳지. 노란색. 멈춰야지. 옳지. 우와, 진짜 잘한다. 어? 이거 사용 이거. 그렇지. 스타트 사용. 반대 이거 서 이거 열치.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방향. 간다.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우리 힘을 지키자. 우리 힘을 지키자. 나 초록불. 천천히 제가 진짜 잘 운전하는 것 같아서요. 어, 뒤에. 아, 괜찮아. 예. 예. 이제 그만. 어리. 아이 어리. 아 어리. 뭐 사이비어. 아 사랑이지 않아서 슬픈가 보다. 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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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성훈 씨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준호 준서가 그만한 때가 있었는데 그 정도 아이가 때를 부리면 많이 힘들 텐데 잘 참더라고요. 그거? 사랑이 한번 보여주자. 네. 멋있으니까 사랑 밑에. 아야매. 아야매 좋아하네. 저 원래 준서예요. 아야매. 저 원래 준서예요. 이렇게 해서 빠른 리미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가고 우와! 야 여기가 여기가 뭔지 알아? 움직여. 여기는 어디, 도쿄 어디 도쿄. 도쿄 아 여기가 도쿄 와 Oh, remember you. Oh.
제가 배가 막 부르거든요. 어, 그럼? 아빠, 여기 좀 봐봐! 우리 그때 배 탔던 거 그런 거 같다. 어. 그래, 우리 저기서 밥 먹고 노래 불렀잖아. 준서야, 어? 그때 삼촌 노래 되게 잘 불렀지? 어. 기억나? 아빠, 봐봐, 지금 막. 어, 그래. 어. 배도 움직인다! 박수, 박수. 우와, 신기해. 우리 이게 레인보우 브릿지 그대로. 아, 저게 레인보우 브릿지예요? 어, 브릿지가. 어, 레인보우 브릿지. 레인보우 브릿지. 야, 이거 멋지네. 우와, 오빠! 어? 저 위에! 우와, 비행선. 어. 어디? 와! 와, 저거! 어. 신기하다. 네. 어디는 구름 나오고, 이거는 구름 들어가. 어디, 어디, 구름 어디? 저기!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한번 눌러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여기 아삭사 같잖아. 네. 이게 이렇게. 우리 레고에서 어, 처음 같은데 거기. 저거 봐, 저거 봐. 아, 저게 스카이트리구나. 비행기 사랑. 맞다? 이거 다 우리 같이 한국에. 우와, 우리 비행기 타고 왔던데. 와. 태어나면서 조금 일찍 태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요. 먹을 거야. 얍! 하루 안 보이죠? 하루! 이런 버전 없으냐고. 한편 쌍둥이가 커가는 속도만큼 동반 성장 중인 휘재 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 이거는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줄게. 아빠는 너희들의 설문조사를 좀 해야겠다. 아빠는 너희들의 설문조사를 하리다. 과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로 온다. 일로 와서 아빠가 준다. 설문조사는 누가 하냐? 아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자주 그렇다. 둘 다 자주 그렇다. 음식을 먹을 때 좋거나 싫은 표시를 하지 않고 조용히 먹는다. 대부분 대체로 그렇지 않지. 니들 싫으면 싫다 그러지. 와, 왜 이렇게 많아? 어우, 씨. 뭐 논문이야? 아, 배고플 때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좋은 기분으로 기다린다. 아우, 전혀. 아, 서영아, 서준아, 이거 아빠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건데. 아빠 고3 때 준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얼굴을 씻길 때 고개를 돌리거나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괜찮았어. 야, 야! 이서준. 자, 가자, 끝. 아, 이거는. 얼굴을 씻겨줘.
시작됐지, 이제. 야, 너 뭐야? 돼지 컵했어? 괜찮아. 서준아, 거기 안 돼. 서준아, 기분 좋아졌어? 잘 불러서.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다 안 돼! 이선, 그거 안 돼! 이선! 이선! 이선, 그거 안 돼! 안 된다 했어, 아빠가.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쪽도 안 돼! 그쪽도 안 돼! 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둘이 뭐해, 둘이 뭐 하는 거야? 둘이 뭐해? 거기 가면 안 돼. 둘 다 일로 와, 일로 오세요.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일로 오세요. 하이, 하이, 하이.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어. 혼자 놀게 되면 초대거나.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쟤들 왜 저래? 미치겠네, 진짜. 니들 뭐야, 지금 아침 10시가 아니라 밤 10시야. 어? 서준아. 서준아. 거기 자라고 할 거야? 어? 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빠 허락하고. 어? 아이씨. 야, 니들 지금 아, 미치겠네, 진짜. 밤 10시라고. PM, PM. 이것들이 배부르니까 나도 안 돼. 여기 엄마 없는데. 배부르니까 나도 찾지도 않는 거야. 난리 났구나. 어딨어? 뭐해? 알았어. 괜찮아, 서준아, 괜찮아. 어, 아빠 여기 있어. 형아, 형아 응가 했거든. 형아 엉덩이 닦고 올게. 에이, 기분 좋아. 이것들이 아빠를 닮아서 밤에 즐겁나. 엄마는 진짜 자는데. 이들 나 닮아서 야행성이면 안 되는데. 서준아. 12시 안엔 잘려나? 와, 안녕하세요. 애들이 너무 둘 다 울어가지고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요. 이제 거의 이제 돌이 다 돼가는데. 어, 정말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 어, 그리고 혹시라도 저에 대한 그런 애착심 때문에 많이 울고 하는데 그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는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빠랑 떨어져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나오면 제가 과감히 기러기가 되겠습니다. 아버님 그런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이유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조금 일찍 태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반 아동들이랑 비교해봐서 지금 발달이 좀 늦었는지 좀 그게 걱정이 돼서 아주 그것도 그게 싶어서. 제일 걱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거랑 네. 성격적인 부분이 지금 너무 애착심이 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네. 괜찮은지 네, 네네. 엄마 아빠랑 애착관계가 괜찮은지 정서적으로 좀 괜찮은지 네네네. 이런 거 보고 싶으신 거죠? 네.
지금 하는 검사는 발달 검사인데요. 네. 제가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옆에서 힌트를 주거나 제 말을 따라하면 힌트가 되니까 뭐 손 만지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빠이빠이. 안녕 안녕. 쌤 이거 보여줄게. 입에 가져갈 거야. 쌤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 봐봐. 서준이도 흔들어 보세요. 먹을 거야. 여기 오리 인형이 있어. 자, 이거 한번 보고. 자. 오리 있고. 자, 이제 오리 안녕. 빠이빠이. 어디 갔지? 옳지, 오리 나왔다. 아, 그랬어. 짠, 짜자잔. 여기 손가락 속. 소준이도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이 옳지, 잘한다. 옳지, 옳지. 어, 그렇게 했어. 아이, 잘해. 아이, 잘해. 잘했죠요. 흔들었어. 이야, 선이 흔들었어. 어, 옳지, 옳지, 옳지. 선이 잘한다. 옳지, 옳지. 우와, 우와. 종 흔드는 거 배웠어. 네, 선생님 주세요. 선생님 주세요. 선아, 이제 오리 어디 있을까? 오리 어디 있을까? 야, 거기 있다. 오리 여기 있다. 오리 거북네. 짠. 짜라잔. 쏙, 쏙. 서준이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서준이 진짜, 진짜 힘세다. 이렇게. 뒤집어 볼 거야? 어, 그렇게 해볼 거야? 잠시 후. 선생님이 넘겼어. 발달 검사에 이은 애착도 검사. 아빠가 곁에서 사라지자 심하게 우는 쌍둥이들.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잠시 후 밝혀질 쌍둥이들의 검사 결과. 저도 약간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휘재씨를 당황시킨 결과가 곧 공개됩니다. 우선 선물 하나 받을까? 안녕하세요. 하려 아빠 봐. 하려. 이거 뭐야, 아빠? 어? 이거. 이거 인형이야. 네. 어. 이거 피에로예요? 피에로가 어 피에로 친구야. 이거 춤추는 거 봐봐. 하려가 노래 불러봐. 요. 해. 랩하는 거야? 하루 랩하는 거야? 멋있다. 뽀뽀. 예전에 혜정이랑 저랑 연애할 때 가장 많이 한 게 돌아다니기예요. 그냥 계획 없이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면 정말. 근데 요즘 하루랑 그냥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러면서 살짝 그 느낌이 다시 오고 있거든요. 낭만적인 그런 면들이 다시 좀 느껴지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루 그게 뭐야? 모자야? 봐봐, 아빠가 해줄게. 아빠 이거 봐봐요. 응?
봐봐. 여기 이거 눈다. 응. 쉐이쉐이쉐이쉐이쉐이. 봐봐. 얍. 어? 봐봐, 봐봐. 어? 봐봐, 봐봐. 어디 있지? 어? 여기다 넣었는데 하루가? 왜 없지? 어디 있어, 하루야?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보여줘야지. 어떻게 거기 갔어? 응? 봐봐. 진실마술이 여기 놓다. 응? 진실마술이 마술이 짭! 마술이 짭!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한 거야? 어? 하나 넣었는데 두 개가 됐네? 어떻게 한 거야? 와 대박! 와 대박! 하루자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래. 어? 이거 들고 갈 거야. 그거 들고 가려면 돈을 내야 돼. 하루가 이거 언니한테 줘. 언니 저기 아까 우리가 고른 것들 달라고 언니한테 하루가 그거 갖다 주면 돼. 자. 오빠 죄송해요. 이제 사인했어요. 어딨지? 아이스크림, 하루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줘야겠다. 네, 셋. 하루야, 하루야. 아이스크림 녹차 아니면 바닐라 아니면 초콜릿? 녹차! 녹차 뭔지 알지? 무슨 색깔인지 알지? 초록색. 초록색 그거 진짜 좋아해? 네. 녹차 주세요. 하루 오래간만에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는다, 그지? 녹차. 하루 아이스크림 맛있어? 네. 아. 뭐야 이거 먹어? 하루 어디 사는지 기억나?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루 아파트에서. 하루 아파트에서 사는 건 아는데 하루, 하루 아파트가 어디 있어? 서울. 그 다음에 사랑이 어디 사는지 어디 사는지 알아요? 사랑의 집. 사랑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 여기 있어, 봐봐. 여기 있어요.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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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 되게 가까운 데 있지? 물고기가 어디에서 사지? 물고기가 어디 사는지 하루가 찾아봐. 파란색? 응. 물고기 그러면 되게 많다, 그지? 파란색이 엄청 많다, 바다가. 하루 아빠랑 여행 가고 싶어? 응. 어? 응. 뭐 하루가 말해봐, 어디 가고 싶어? 뉴욕. 어? 뉴욕. 어? 뉴욕. 뉴욕. 어디? 뉴욕. 뉴욕? 하루 왜 뉴욕 가고 싶어? 힙합 하고 싶다. 힙합 하고 싶다. 나 힙합 하고 싶대. 하루 힙합 하고 싶어? 어? 응. 왜? 나 힙합 하고 싶다.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자원은 커피로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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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이거 이제 하루가 유치원 가면 이제 하루 이름 쓸 줄 알아야 되고. 봐봐, 아빠 분홍색으로 보여줄까? 이리 와봐. 이거 봐봐. 엄마 이름 뭐야? 엄마 이름 뭐야? 강해정. 해정. 이거 봐. 이거 봐. 강해정. 그 다음에 아빠 이름 뭐예요? 타블로. 타. 그 다음에 뭐예요? 타. 불. 불. 로. 로. 그 다음에 우리 애기 이름 뭐예요? 이하루. 어떻게 해요? 봐봐. 이. 하. 하. 루. 루. 하루도 이하루 써봐. 하루도 이거 이하루 써봐요. 난 못해. 아유, 못하면 다시 하면 돼. 못하면 어때? 누가 뭐랑 안 그래? 아빠 가르쳐줄게. 잘 봐. 하루 이름 쓰는 건 되게 재밌다. 하루 이름은 동그라미. 어? 이거 봐. 동그라미 그리고 그다음에 막대기. 막대기. 이게 이야. 그다음에 이거 봐봐. 하는 이렇게 쓰고 모자 썼어. 동그라미가 있지. 근데 여기 모자를 썼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막대기가. 막대기랑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 하루도 한번 해볼래? 자,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막대기. 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리고 모자 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막대기에 손잡이. 손잡이.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뱀 그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줄 그리고 그 다음에 손잡이. 이야! 이하루! 잘 썼어, 이하루. 하루 이름 너무 잘 썼어.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하루가 사실 제가 이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면 더 따라하고 싶고 그럴 텐데, 제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좀 하루에게 그런 모습을 너무 못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는 뭔가 연필 쓰고 좀 종이를 만지고 이런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반성을 좀 하게 돼요, 요즘. 잠시 후, 우리 하루가 시크한 줄만 알았다고요. 이웃나라 왕자들을 첫눈에 홀딱 반하게 할 아름다운 공주님으로 대변신. 거기에 백마탄 왕자님보다 조금 더 멋있는 타블로 왕자님과의 초대형 판타지 로맨스까지. 여기 우리 이하루 공주. 그 어떤 공주들과도 비교 불가. 앙증맞음과 사랑스러움을 넘나드는 하루의 반전 매력 대방출. 하루 공주님이 얼마나 예쁜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 이거 어디다가 쓰는 건지 알 것 같아. 어디? 어, 그렇지. 해가지고 던지는 거. 눈싸움. 아, 그렇지. 맞아. 눈싸움 한 판 할래? 아니. 와, 그 근데 완전 그거 뭐야? 네? 눈보다 완전 좀 그거네, 얼음 같다. 그제? 근데 잘 깨져요. 그렇지. 눈, 다 눈. 눈싸움 한 판 하고 있어. 자, 저쪽 갈까? 사람 저쪽 갈까? 저쪽 밖에.
진짜 맛있는데. 맛있나 보다. 알았어 알았어 그만 먹어. 저쪽 가자. 어? 가자 저쪽 가자. 야! 안 돼! 야! Yeah! I never. 야! 나 저쪽 갈까? No. No. 너무만 배우고 yes는 안 배워서 yes. yes yes는 안 배웠어? 너무만 배워가지고. 고수 뭐 먹었잖아 아까. 그래 사러 가자. 가자. 늘었어. 빨리!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밥을 안 먹겠다. 어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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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뭐야? 가자. 이제 그 이거 버리고 이제. 어, 어이. 이 가자. 안돼. 주사야. 삼촌 공격. 가자. 사랑아. 상추 공격, 상추 공격. 야, 순서 너 그쪽 내려가. 사랑하지 마. 용주야. 자, 이걸로 해, 이걸로. 주세요. 자, 이걸로 해,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해, 이걸로. 이걸로 공격해. 어, 알았어, 알았어. 자, 주세요. 이걸로 공격해, 이걸로. 얘 배우러? 엄마 안 하고 들어가고 원래 눈싸움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초상추이 완전 세겠다 해가지고 뭔가 좀 꾸리네요. 삼촌 그러지 마세요. 그지? 아이고 야 저 아빠는 진짜 힘드시겠다. 저 아빠? 아빠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구나. 아빠, 아빠. 응? 동그라미 날 멋있는 거 보니까. 에이. 준서야, 여기에 불들이 지금 깜깜하잖아.
불들이 쫙 해갖고 여기 전부 다 들어온대. 2분 전. 어, 1분 전이래. 2분 전. 제목이, 이름이 뭐냐면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 어? 서자. 어? 밑에. 시작한다, 시작한다. 어디야, 이제 시작한다. 어? 시작한다, 어? 오. 가운데부터. 4, 4, 3, 2, 1. 야!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우와! 봐봐! 우와! 짱나요, 진짜! 우와! 사랑아! 우와! 데리고 와서 이런 거 보여줘야 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좋아하겠다, 여자가. 그치?
하루가 아는 공주는 인어공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고기냐 아니냐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동화책에 하루가 등장을 하면 얼마나 그게 또 와닿겠어요. 솔직히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백설공주나 뭐 이런 동화에서 물고기가 많이 등장 안 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러면 또 굉장히 섭섭해할 친구라. 안녕하세요. 하루 어디가? 어디가? 물고기부터 잤네. 와, 너는 진짜 어디에 들어가도 물고기 포착력이 진짜. 하루 동화책 좋아해? 네. 그래, 동화책 보여줄게. 잠깐만 보자, 하루야. 하루 토끼 좋아해? 응. 토끼 좋아해? 아니요. 응. 말 좋아해요. 말 좋아해? 토끼 볼까? 응. 그럼 사슴도 볼까? 응. 그래. 오늘 이모가 보여줄게. 새도 좋아해? 진짜? 하루 새. 나중에 새 찍어가지고 하루 손에다 이렇게 올려줄 거야, 삼촌이. 하루. 응. 사슴도 올려주세요. 사슴 있나 한번 볼까? 오늘 하루가 찍을 거야. 이거는 지금 다른 친구잖아. 이 친구 없고 여기 하루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하루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루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하루가 주인공이 된 동화책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가 이렇게 책에 나온대. 어디? 이렇게 책에, 동화책에 일단 열면 하루가 여기 있대. 앵두처럼 붉은 입술, 눈처럼 새하얀 피부, 빛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하루공주님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이게 백설공주 이야기 맞아요?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살았다가 뭐 마녀가 시기 돼서 마녀가 너무 이뻐서 네. 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그랬나? 이 애들은 몇 살인데 이렇게 웃는 거예요? 걔네는 6살. 본인이 막 되게 좋아서 막 하는 게 강해서. 여기 카우보이를 넣을까요? 네, 퓨전, 그냥 퓨전 장르로 만들죠. 하루가 물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고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좀 사과 더 대신 약간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물고기를 좋아하는 백설공주죠. 결혼식이야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어? 봐봐, 아빠 봐봐. 아빠 손 잡고 가보자. 아유 언젠가 진짜 이런 날이 올 건데. 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좋다 이쁘다. 가자, 한자리로 뒤로 가자. 뒤로. 어? 하루자리 어디까지 갔어? 하루야! 왜 거기까지 간 거야? 너무 멀리 갔잖아! 하루야! 슬슬 걸어오자 인마! 자, 하루자리로 와라! 하루야, 우리 모니터 한번 해볼까? 응? 모니터링 한번 해볼까? 우리 하루 찍은 거 한번 볼까? 이거 왜? 살 찍는 것도 좋아해? 아빠 한번 찍어줄까? 이렇게 갖고 하루가? 알았어. 하루가 일로 와봐. 하루가 일로 와서 아빠 한번 찍어주자. 이렇게 하루 사진 잡아줄게. 하루야, 그거 떨어뜨리면 우리 여기서 못 나간다. 아빠 여기서 당분간 일하다 가야 돼. 하루가 여기 잡아봐. 여기 누르면 찍히는 거야. 여기 동그란 거. 자, 하나, 둘, 셋. 착각. 나왔다.
저 박진영이 올라오나 보다. 하루야 지금 이거 찍을 거야. 뒤에 늑대 쫓아오는 거. 뒤에 늑대를 쫓아온다니. 늑대. 하루가 도망가는 거 이렇게 드레스 잡고 할 수 있겠지. 하루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 하루가 사슴을 입고. 사슴 한다고? 그래. 그러면 사슴 같이 도망. 어 아빠 저기 봐봐. 아빠 봐봐. 어 아빠 저기 봐봐. 아빠 봐봐. 아 깜짝이야. 아빠가 수영장이 나타났다. 자 그래 하루야 빨리 가보자. 아빠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래. 어 하루야 잠깐만. 아니 야 너무 빨리 온다. 너무 웃으면 안 되니까 살짝 이모처럼 이렇게 자 그치? 그냥 아빠한테 웃어주는 것처럼 이쁜 짓 하면 되는 거야. 하루야. 아. 어, 왜 이렇게 다시 와?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하면 안 예쁜 표정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살짝 웃는 거야, 이렇게? 응? 응? 그렇지. 좋아 좋아 입이 합이야. 아, 하지 말고 이쁘게 웃어보자. 오랜만에 산책방에 갔었지. 난 이근 어릴 적 살면 잘했지. 엄청 잘해 엄청 잘해. 아 진짜 귀엽다 대박. 한남처럼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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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하비야 진짜 청소를 하고 있네. 물고기한테 얘기해봐. 아, 안녕. 안녕. 아빠, 아, 물고기 아빠 줬어. 이거 봐. 하루 이거 봐. 물고기 아빠 줬어. 쓰리 쓰리 마술이. 물고기 없어졌다. 없어진다. 봐. 빨리 가봐. 없어진다. 쓰리 쓰리 마술이. 사라졌다. 빨리 다시 차려봐. 야. 하루 가봐. 물고기 어디 있어? 어디 갔을까? 어딨지? 찾아볼까? 찾아볼까? 찾아보자. 찾아봐봐. 찾아볼게. 여기서 봐. 근데 하루 큰일 났다. 물고기 있어야 되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봐봐. 자, 하루야 물고기 어디 있어? 여기서.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그래, 하루야 거기서 보자. 근데 물고기 어디 있어? 봐봐. 봐봐요. 저기 봐봐. 저쪽 봐봐. 봐봐. 하루가 없어지게 만들어줄 거야, 아빠가. 수리, 수리, 마수리. 얍! 하루 안 보이죠? 하루야! 하루! 어디 갔어? 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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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수리, 마수리. 어디 갔어? 하루야! 하루야! 우리 딸 어디 갔어요? 여기 있구나! 우리 딸! 아이고, 엄청 무서워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잖아. 물고기를 사랑한 하루공주님의 이야기로 재탄생된 이 동화책은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감격스러워.
왔어, 엄마. 그랬어. 아가가 됐어. 빨리. 아름다운 공주인지 우리 한번 보여줄까? 어? 하루 공주님 됐어? 봐봐. 하루 이리 오세요. 하루가 마술 보여줄게요. 수리수리 마술이야. 이게 뭐예요? 응? 어머! 자자자, 문자 보세요. 어머! 자자자, 문자 보세요. 옛날 성에는 물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하루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는 하루공주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시기하는 미녀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마녀죠. 마녀, 네, 미녀가 아니겠죠. 네. 여기 우리 이하루공주님. 하루 너무 이쁘다. 어느 날 마녀가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하루공주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지? 그러자 마법의 거울이 대답했어요. 물고기. 화가 난 왕비는 하루공주를 찾아가 독이 든 물고기를 주었어요. 좋아하는 그 물고기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고 하루공주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기 빨간 물고기를 들고 있죠? 아, 저 사과 물고기야? 사과 물고기예요. 혹시 이렇게 니 아빠랑 똑같이 생겼냐, 너? 거울이 대답했어요. 진짜 내가 봐도 저 사과 물고기가 아니야. 그때 숲을 지나가던 타블로 왕자는 쓰러진 하루 공주를 보고 그녀에게 뽀뽀를 해주었어요. 여기서 뽀뽀. 그러자 하루 공주 목에 걸려있던 물고기 가시가 툭 튀어나왔고 이를 본 난쟁이들이 소리쳤어요. 우와, 하루 공주님 깨어났다. 자신을 구해준 타블로 왕자와 성으로 돌아온 하루 공주는 많은 이들의 축복과 사랑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박수. 여기 우리 이하루 공주 있고 하루가 좋아하는 새도 있네. 우리 이하루 너무 이뻐요. 하루만 이뻐. 어떡해. 우리 이하루 너무 이뻐. 하루 너무 이뻐. 공주님 같아. 아빠는요? 아빠 멋있죠. 그렇게 했었네. 우리 동화책도 만들고 캠핑도 가고 현이 오빠랑도 놀았죠? 맞아. 얘가. 아이고 이쁘다 우리. 자기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사왔어.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살짝 더 행복해요. 엄마가 돌아오면 살짝 더 행복해요. 혜준이가 넘겼어. 일단 발달 검사 결과는 한편 휘재 씨는 여전히 쌍둥이 발달 심리 검사 중입니다. 이건 장난감 아니야. 이거 봐라. 슈.
움직인다? 슈. 슈. 서준아. 아유, 아유. 아유, 미안, 미안, 미안. 아유, 미안. 아유, 속상해. 아, 미안. 아빠, 미안. 아, 미안. 서준아. 짜증났어. 짜증났어. 짜증나. 짜증나. 글쎄요. 좀 아직 조금 미흡하다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담아야 되고 막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뭐 이런데 전혀 그런 건 상관없고 컵만 만지고 막 입에 넣으니까 다른 건 약간 미흡한 것 같고 애착 이런 건 대박으로 나올 것 같아요. All A. 자, 몇 가지 네.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일단 발달 검사 결과는 네. 두 아이 다 조금 지연이 되어 있어요. 아, 지연됐다라는 네, 게? 네, 평균보다 조금 네. 지연된, 그쵸. 근데 네. 뭐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두고 보시고 저희가 기질 검사를 한 거는요. 네. 두 아이 다 일단 좀 까다로워요. 이게 뭐 10개월 사이에 뭐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약간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조합해서 말씀드릴 거는 애착 검사를 했을 때는 두 아이가 다 아빠한테 안정 애착이에요. 두 까다로운 아이를 안정 애착을 형성하셨다는 거는 두 아이 다 잘 보셨다는 뜻이고요. 한 가지 더 주의를 드릴 거는 서은이는 아주 전형적인 안정 애착인데요. 네. 네. 서준이는 안정애착이지만 좀 불안한데 아빠한테 도움이 필요한데 하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어요. 슈퍼맨 일로와 일로와 서준아 좋아? 아빠 서준이가 그런 부분을 계속 모른 척 하시면 이게 돌아오는 게 나중에는 등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솔직히 예상 못했고요. 난 서은이는 까다롭고 서준이는 참 온순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빠도 서준이를 많이 생각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서준이 잡으러 갈까? 서준이도 잡으러 갈까? 접대형 웃음은 안 져? 맞다, 서준이 잡으러 왔다. 서준이 잡으러 왔어.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네. 원샷 받았어? 아니, 아니. 아니. 저도 안 돼. 이놈 했어. 음성. 이놈 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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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이놈 했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일로 오세요. 좋아. 알겠어. 좋은데 아빠가 많이 알아줬어. 오늘도 아빠가 너무 서운 형만 안아줬지. 서준이도 안아줘야 되는데. 반짝반짝 작은 별 서준이 편던 내 반짝반짝 작은 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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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서은아. 서준아.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여보. 검사 결과 듣고 싶지? 응. 어쩔 수 없이 조금 늦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소식은 둘 다 약간 까다로운 타입이래요. 근데 까다로운 예술 같은 시켜야 돼요? 그 까다로운 타입의 장점은 조심성이 많아서 사고를 안 친대요. 뭔지 알지? 오빠는 나야. 내가 서운인데 서준이가 얘를 따라한다는 거지. 에? 얘가 막 울고 막 이러니까. 그렇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 까다로운 성격을 따라간다고? 돌려 말하면 키우기 약간 힘든 스타일인. 여보, 여보 서원이 안아줘. 내가 서준이 좀 안아줄게. 어. 나보고 서준이 좀 많이 더 챙겨줘라. 목소리가. 엄마 안아줄게. 나는 근데 우리 애들 그렇게 까다롭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나도, 그치. 우리 애들처럼 착한 애들이 어딨어? 아,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빠가 너무 사회생활을 안 하면 아빠가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대.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대.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하시라고. 사람들도 만나고 밥도 먹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울증인데? 내가 오빠 우울증은 안 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이제 오빠가 워낙 애기를 좋아하니까 애기를 봐주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오빠한테 의지하는 게 너무 커진 거예요. 의존하는 게 오빠한테. 그래서 오빠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힘드니까 이제 오빠를 계속 잡게 되고 잡게 되고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한테 티는 안 냈죠. 그냥 뭐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그냥 제가 힘든 게 더 먼저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게 있었는데 저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녹화 중간에 쉴 때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그때 이제 딱 아이들 사진이나 뭐 동영상 쫙 보고 마음속으로 아, 전반전 끝났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죠. 나를 견디게 하는 건 저희 온 가족입니다. 뭐 죽였어? 짜 서준이 걷는다. 짜 서준이도 이렇게. 근데 서준이는 딱 요 줄 잡는 거 봐. 잡아. 어, 그러니까 딱 걔는, 양쪽을. 걔는 걔는 똑똑하다니까. 엄마 닮았어. 나 뭐야? 내가 서준이는 엄마 닮고. 걔는 참. 서은이 아빠 닮았어. 나도 좀 느끼는데. 같이 같이 쌍둥이 같이. 거부 못하지. 시작. 하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아 싫어, 오른발. 서준이처럼 좀 진득해봐, 오른발. 쟤라, 아, 겨울어, 겨울어, 꿈의 섬으로. 서로 안아주고 있다. 겨울아, 그렇게 좋은가 보다. 그럼, 친구인데, 친구. 야, 준서는 이제 겨울로 굉장히 친해졌나봐. 아이고 귀여워 이제? 어. 야 덕분에 우리 준수, 준우랑 준서가 어. 강아지를 무서워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좀 걱정이었거든? 그 이번에 강아지랑 좀 친해졌네. 어. 응? 이렇게 봐. 한번 바꿔줄게. 어, 알았어. 미니 괜찮아. 그렇지. 머리 이렇게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너도 이제 뭐 그렇지 그렇지. 어? 나도 어,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어이구 친해졌다 그렇지. 어 귀엽다 귀엽다 그래 사사 맞으면 그렇지. 어이구 어이 좋았어 준우. 이제 안 무서워 걔는 이렇게 만지면 그래. 준우도 이제 괜찮지 않아? 응? 아 조금. 계속 이제 같이 지내니까 어이구 어이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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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풀어줘. 아이고 이제 오늘 가겠네 우리. 그러게 응. 2박 3일이죠 2박 3일 여기저기 하도 애들이랑 막 다녔더니 진짜 한 4일 5일 된 것 같아. 응. 어? 어? 마마! 마마! 응. 어? 마마! 마마 왔나?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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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반가워서 그러는 거야. 사라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이모, 안녕하세요. 야, 저입니다. 너네도 연습한 거 있잖아, 인사. 고니치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디 가셨었어요? 뭐 일하셨나? 私は, 友達の家に行ったり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집에 갔다가 뭐 일도 하고 했어요. 아. 프리타임だった. 프리타임だった. 너무 좋은 아이스라인데. 우리 와이프도 어저께 친구들 만나 가지고 계속 떠들어. 좋았다고. 정말 좋았다. 너무 재밌었어요. 밑에 가면도 가꼬이 멋있대요. 머리요. 스고이 이미지가 달랐다. 아니 이미지가 달랐대. 아마 멋있다. 이미지였던んだけど 아무튼그 포지티브 나 이미지니 가왔다네. 기니테고 기니테고. 마마. 마마. 응. 와, 밑에 보라. 우와, 오샤시. 스카이트리 갔다 왔대. 스카이트리. 우와. 준우가 돌다 했어. 수고, 수고 좋잖아. 잘한다고 진짜. 우와. 몇 점 먹으라? 네, 내가 가장 재밌었다. 제일 재밌는 거 뭐냐고? 레고랜드. 레고랜드 미디기잖아. 레고랜드에서 카트 한 거. 카트 한 거? 레고 갔다 오면 돼. 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나랑 동훈이 형만, 동훈이 형만. 우리 아이고 얍대네. 아, 좀 무슨 엄마 말이야? 여기 들어가니? 아, 잘 들어가. 저기 가자. 저기 가자. 아, 내 미세, 내 민나니 미세, 내. 아, 야매. 찢어졌다. 나는 뭐.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오라, 야매다, 그래. 오라. 사람들 말했다, 그래. 그대로 가야 했다, 그래. 그대로 가야 했다. 나는 뭐. 오라. 오메, 하나나, 이리 오빠. 니네 갖고 싶어. 떨어진다. 네, 콜렉 모드도 어떻게 콜렉 이런 동작 없으면. 이야! 네. よく見る私もよく見るそれでもそれ親のせいよね親も頑固だからみんな二人とも しょうがないと思ってんの半分ぐらい 금방 진정이 됐대. 나는 무서운 삼촌이 너무 사랑이를 봐주는 것 같아. 아, 다시 무서운 거. 이거 다 기쁘 되셔. 내가 다 말 든다고. 사랑이 말 든다고. 진짜 무서워가 이 말 했대. 얘들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많이 혼났거든. 아니, 억울해. 너 유대인들이 억울해. 으아! 이러니까. 아니,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아. 저 으아! 이러잖아, 이제. 레이센이? 아니야. 냉정하게. 그냥 딱 세워놓고. 엄마가 수고하셨을 때인데. 네. 그리고 제일 크게 혼날 때는 이제 회초리. 회초리가 뭐야? 때려! 때려! 동아리 때려요. 한국은 문가 안 돼, 소위는 엄청 맞을 것 같아요. 뭐가 되기다라 미리 누울 때. 뭐예요? 저는 해초리 몇 번 맞았어요? 번인가 세 번인가? 두 번? 두 번이면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아빠 두 번. 여태까지 준우가 해초리 두 번. 아, 이마마대 네 가이 소리 야라르다. 근데 아마 딸이었으면 나도. 그래서. 딸이었으면 아빠도 뭐? 아, 아니야. 농담이야. 저기 숨어봐. 뭐 카톡 언니 같이. 근데 뭐 나는 가까워서 이렇게 저도 이제 스왔대 때. 근데 소유는 문화지다요네. 교육. 부부 토론. 사랑의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근데 이 나이 때는 원래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아빠 어머니 가 제일 힘들 때고 자기도 힘들 때고 말이 안 통하고 저는
나이가 조금 먹을 때까지는 그냥 내비둘까 싶어서 생각합니다. あれがどんどんわがままにしてる気がする。やっぱり彼女はやっぱり頭がいいので、説明すればわかったり、他のものを提案すればそっちに乗ってきたりっていうのもあるので、これからはちょっと自分たちがどうしていくかっていうのを決めていくのは最大のテーマですね。 이 토론의 공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한국에서 보자. 아, 네, 진짜. 네. 들어와. 죄송한 거 안 하죠? 저 사랑이랑 친하게 지내다 와.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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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이게 누구야? 우리 준서 어디 갔어? 준서야! 오, 이거 멋진데? 우리 자동차도 갔다? 난 진짜 맞아. 막 자동차 같이 빠른 자동차. 누가 운전했어? 오. 나도! 그랬어? 장난감 자동차. 근데 진짜 운전 잘했어. 사고 날 뻔했어, 사고. 사고 날 뻔했어? 난 사고 안 날 뻔했잖아. 그랬어? 잘했었어? 응, 잘했었지.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어? 그... 너 얼굴이 피지 않았어? 추상훈 아이돌 그러더라, 자기. 이렇게 보내놓고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고. 처음부터 봐야지. 아, 자유예요 신상 봤는데 우리. 자유예요 신상. 하늘사 공항에. 아, 공항에 도착해서 도착했어. 사랑이네 집에 도착. 자격? 자격? 아, 벌써요? 거 있어요. 만나서 너무 기뻐요. 아, 반갑습니다. 맞지? 아빠 한류야. 우와, 엄청 높다. 우와, 진짜네? 우와. 634m래. 진짜? 어. 엄청 높지. 이거 준우가 찍은 거야? 잘 찍었지? 어, 진짜 잘 찍었다. 34m. 엄청 높다. 나 스쿨 처음 보니까 더 꿈이 커졌어요. 둘, 셋. 아, 잘했어. 나 정확히 아빠 형아를 보내는 마찬가지. 잘했어? 야, 엄마도 그냥 니네 가방 속에 몰래 숨어서 갈 걸 그랬나 봐. 응. 아, 눈이 그냥 쑥 들어가. 애들도 많이 피곤할 거야. 특종 사랑의 남자친구 최초 공개. 사랑의 마음에 찾아온 봄날. 사랑이를 사로잡은 늠름한 꼬마 신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준신아, 준신아. 어, 저도 한 번도 뽀뽀 안 했는데 좀 그러네. 마음이 좀 그러네. 좀 그러네, 아이고.
슈퍼맨 가족과 슈퍼주니어의 만남. 쌍둥이 매력에 푹 빠져버린 삼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해가 뼈다귀 들고 나온다. 멋진 형과 만나게 된 준준 형제의 얼굴도 무척이나 설레어 보이는데요. 여자친구도 만났어? 여자친구도 만났어? 하루와 아빠는 부쩍 다가온 봄을 맞이하는 나들이에 나서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19화 넌 나의 봄이다가 방송됩니다.